농부님들 안녕하세요. 저는 충북 괴산에서 농사 짓는 전희수라고 합니다. 저는 3,800평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오늘 농부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개인적으로 3,800평 고추 농사를 유기 방식으로 짓는 저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제품이었죠. 이 제품을 이용한다면 기존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80%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먼저 고춧줄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와 마지막 지주대에 고정시킨 고춧줄을 잘라낸 다음 당기기만 하면 고춧줄 수거가 끝나게 됩니다. 참 쉽고 빠르죠? 기존의 방식과 비교한다면 10배 이상은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. 그러면 고춧줄을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제품의 구성은 고추 지주대에 고정하는 클립과 고춧줄을 고정하는 아연도 강선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강선의 길이는 20cm, 30cm, 40cm, 50cm로 제작되어 있으며 더 넓게도 제작이 가능합니다. 그럼 고리에 끈을 끼우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조심할 게 있는데 가지가 풍성해지고 고추가 달리게 되면 그 무게가 제법 나갑니다. 날씨가 뜨거워지면 줄들이 축축 처지게 됩니다.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줄을 팽팽하게 당겨야 되는데,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선 자체가 이 힘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지주대에는 강선 클립을 설치하지 않고 두 번째부터 설치합니다. 끝에도 똑같이 합니다. 일단 끈을 팽팽하게 당긴 다음 첫 번째, 마지막 지주대 앞에 홈을 낸 플라스틱 파이프에 줄을 끼워 간격을 벌려줍니다. 파이프 홈을 한쪽과 반대쪽에 대각 방향으로 내주면 파이프가 빠지지 않습니다. 설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기존의 방식으로 묶고 가지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세 번째 줄부터 설치하시면 됩니다. 먼저 원형 클립을 지주대에 고정시키고 강선을 위에서 아래로 끼우시면 됩니다. 위로 올라가면서 짧은 강선부터 긴 강선 순서로 고정시키면 자연스럽게 Y자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첫 번째 지주대에 끈을 묶은 다음 강선 아래로 끈을 놓고 영상과 같이 위로 돌리며 넣어주시면 됩니다. 참 쉽죠? 한 번만 해보면 누구든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쭉 나가시다가 끝의 지주대에 단단히 묶으시면 됩니다. 저의 경우 줄을 느슨하게 메어놓은 상태에서 고추 가지가 줄 밖으로 나오지 않게 관리하다가 수정이 된후 가지가 옆으로 누울 때 줄을 당겨 고추 가지가 위를 향해 서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식 성장과 영양 성장을 유도합니다. 저는 세 번째 줄부터는 강도가 세고 수명이 5년 이상 가는 시시론을 이용해 줄을 메어줍니다. 이렇게 줄을 메어놓으면 수거할 필요 없이 매년 그대로 사용합니다. 잠시 후 고춧줄을 놔둔 상태에서 고추대를 제거하는 영상이 나오니 참조 바랍니다. 특히 자담의 무경운 농법에서는 한번 설치한 고추 지주대를 그대로 이용합니다. 여기에 이 클립 강선과 튼튼한 선이 결합된다면 많은 노동력이 절감됩니다. 줄이 있는 상태에서 고추대를 어떻게 제거하냐는 사람들도 있는데, 이게 튼튼한 줄을 쓰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. 이 줄은 뭐몇 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고, 놓여 있는 상태로 계속 그 농사는 지을 거니까 제거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지금 줄을 당기고 앞으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.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 줄을 새로 메고 다시 제거하는 수거스러움에 비하면 아주 그 조그만 불편함이죠.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줄을 제거하지 않고 저 제품을 사용해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일이 절감이 되죠.